올라타야 돼. 맞아. 근데 그 올라탔을 때 이제 주식이 주구장창 올라갈 수만 없잖아요. 한 번쯤 뭐 이렇게 눌림목이 있기 마련인데 하필이면 내가 사는 때가 그런 때인 거죠.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가 더 이상 못 참겠다 생각해서 샀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단기적으로는 고점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그 뭐 내가 물리 각오하고 산다. 다들 어느 정도 그런 마음 가지고 사는 거 아닐까요? 그렇지 않으면은 좋은 주식 영영 못 사고 저 멀리 이제 200% 300% 날. 네, 오늘은 돈 버는 사람은 단순하게 생각합니다의 저자 한주주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모르시면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네. 저는 이 성장일기에 한 1년 6개월 전쯤? 네. 2년 가까이 전쯤에 나왔었는데 첫 책을 쓰고 나서 여기 출연을 했었어요. 근데 구독자분들께서 아마 그때는 너무 옛날이라 저를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먼저 책을 쓰는 작가이고 유튜브 크리에이터이기도 하고요. 경제 관련된 이야기를 주로 하고 있지만 경제에 대한 전문가라기보다는 아마추어 투자자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좀 인생을 즐기면서 살고 있고 돈도 벌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쓴 책의 제목은 돈 버는 사람은 단순하게 생각합니다예요. 그래서 첫 책 월급쟁이의 첫 돈 공부 썼을 때 여기 네. 출연을 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책 돈 버는 사람은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또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어서 이렇게 출연하게 됐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저는 이제 첫 제목이 제일 재밌었거든요. 내용에서 네. 너무 공감했는데 내가 사면 떨어지는 일. 저는 아예 생각을 계속 그렇게 해요. 네. 내가 사면 주식은 무조건 떨어진다 생각해요. 그냥 심리적으로 그냥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요. 어차피 떨어질 거다. 너무 놀라지 말자 하는데 왜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 일단 내가 주식을 살 때가 어떤 때냐면 상승장이겠죠. 상승장에는 또 최근에 수익률이 높은 주식이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럼 그쪽에 눈이 많이 갈 거고 그 계속 지켜보니까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다가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지금이라도 올라타야 돼. 맞아. 근데 그 올라탔을 때 이제 주식이 주구장창 올라갈 수만 없잖아요. 한 번쯤 뭐 이렇게 눌림목이 있기 마련인데 하필이면 내가 사는 때가 그런 때인 거죠.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가 더 이상 못 참겠다 생각해서 샀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단기적으로는 고점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내가 물리 각오하고 산다. 다들 어느 정도 그런 마음 가지고 사는 거 아닐까요? 그렇지 않으면은 좋은 주식 영영 못 사고 저 멀리 이제 200% 300%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공부 많이 하고 그 특정 기업에 대해서 좀 많은 고민해보시고 생각해보시고 또 유튜브에도 요즘에는 퀄리티 있는 영상들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다각도로 분석하신 다음에 물리 각오를 하고 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또 요즘에 인기가 많은 기업들 주식이 있잖아요. 네. 그렇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쏠리는 그런 주식을 사면은 또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내가 높은 가격을 내고 주식을 샀는데 그 주식을 살 때는 나보다 더 높은 가격을 내고 내 주식을 사줄 사람을 기다리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주식이 어느 정도 이 상승의 탄력이 둔화되는 것 같다. 그런 거는 좀 보입니다. 하지만 또 그런 상황에 인내심을 잃고 막 주식을 매도해 버린다라고 하면은 왜냐면 막 너무 상승하다 보면은 공매도 세력도 붙잖아요. 공매도 세력이 다 붙으면 어떻게 하루에 막 10% 떨어지고 7% 떨어지고 그러면 이제 겁먹어가지고 주식 팔기도 하고 그럼 그렇게 염가에 처분한 주식을 누군가는 또 이렇게 쓸어 담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내 좋은 주식들 다 누군가에게 뺏기지 말고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좋은 주식 투자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은 아무리 이상한 때 물렸어도 그렇게 크게 손실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여주잖아요. 저는 애플 같은 좋은 기업도 투자하고 뭐 아마존, 테슬라 이런 데 투자하는데 테슬라 얼마나 그 부침이 심했어요. 근데 또 그래도 진득하게 가지고 있으니까 또 그게 가잖아요. 그래서 한 3년 정도를 보고서 주식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기업 고르는 거를 다들 그렇게 못하진 않으세요. 기업 고르는 거는 다 어느 정도 하시니까 3년 정도 좀 인내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럼 작가님께서도 이제 뭐 인터뷰도 하시고 이제 만나는 분도 많이 만나니까 뭐 이제 추천 종목도 많이 들으실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들으면은 제 생각에는 일단 한번 살펴볼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종목이고 차트는 어떤지를 보실 거 아니에요. 그럼 매수 그 타이밍에 대해서 이제 아까 그 메커니즘이 좀 지켜보다가 이거 안 되겠다 하면 산다고 했잖아요. 작가님은 좀 그 타이밍을 좀 보는
방법이 있으신가요? 그 타이밍은 아무도 모르죠. 근데 만약에 제가 산다라고 하면은 네. 저는 그런 타이밍 별로 고려하지 않고 그냥 좋다? 괜찮으면 바로 사시는 거예요? 괜찮다? 그러면은 그 상황이 높건 낮건 상관없이 네.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살 돈이 있는가 그거를 좀 가장 먼저 고려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저는 제 전체 주식 포트폴리오 상에서 애플 네. 기업의 주식 비중이 너무 높아요. 거의 지금 가지고 있는 거의 절반 가까이가 애플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하는 생각은 애플 주식을 조금 조금씩 팔아서 뭐 네. 천만 원, 이천만 원씩 팔아서 다른 쪽으로 이제 옮겨보는 것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애플 주식이 워낙 이렇게 크게 자리를 잡고 있어서 네. 천만 원, 이천만 원을 팔아도 네. 애플이 네. 너무 많은 것도 별론 거예요. 네. 그래서 조금 이렇게 자산을 현명하게 포트폴리오를 이동을 조금은 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이 기업의 성장률이 둔화돼서 막 이거를 많이 막 뿌리째 뽑아버리겠다 이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있지만 살살살살 가지치기 정도는 해주는 것도 괜찮겠다. 요즘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이런 의사결정을 할 때 중요한 건 타이밍이 아니에요. 뭐 애플이라는 기업도 훌륭하지만 네. 그래도 좀 괜찮은 주식을 발견을 했다. 한 3년 정도 함께 갈 수 있는 괜찮은 주식 발견했다라고 하면은 사볼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종목 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5개 정도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 책에서 이제 주식폭만 테크트리라고 해가지고 이제 망하는 과정이죠? 네. 네. 어떻게 하면 망하게 되는 건가요? 코로나 시기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보니까 이 망하는 게 일정한 그 과정이더라고요. 한 번에 빵 하고 망하는 게 아니라 그 망하는 일련의 과정이 인생도 그렇잖아요. 네. 인생도 어떤 일이 빵 터져가지고 망한다기보다는 계속 계속해서 이 잘못된 선택이 또 잘못된 선택으로 이어지고 거기서 딱 끊어야 되는데 또 잘못된 선택으로 이어지고 하면서 점점 인생이 그렇게 힘들어지는 건데 네. 그러면 투자에서는 어떤 그 단계가 있는지를 제가 평균적으로 조사를 해봤어요. 네. 첫 번째는 1단계는 가벼운 시작. 가벼운 뭐 누구나 가볍게 한 천만 원 미만으로 또는 대학생이라면 5-60만 원 정도로 그쵸. 투자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꽤 건전한 기업에 투자해요. 좋다고 잘 알려져 있는 우량한 기업에 그렇게 투자를 시작해요. 그러다가 이제 2단계 작은 성공을 경험을 하는 거죠. 열흘 투자를 했는데 막 수익률이 20-30%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나 천재 아니야? 네 맞아요. 막 이러면서 막 기분이 좋아지고 네. 내가 이게 이 돈 고작 50만 원 가지고 투자를 할 게 아니라 천만 원 가지고 투자 했으면 아니면 천만 원이면 1억 가지고 투자했으면 내가 수익을 이렇게 낼 수 있었을 텐데 그러면서 막 아쉬운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3단계로 넘어가는 그렇게 이제 내가 공부도 안 하고 10%의 수익을 냈는데 공부를 조금 하면은 막 장난 아니겠는데? 막 이러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이제 자기의 이제 자신감이 차오르니까 또 빚까지 쓰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이렇게 공부를 했으니까 좀 이 신용을 가지고 투자를 해볼 수도 있겠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이제 투자를 하다 보면 4단계 폭락장이 옵니다. 이제 폭락장이 오면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공부가 부족했어. 더 열심히 해야 돼. 막 그러면서 더 열심히 하지만 주식 투자라는 게 공부 열심히 한다고 이게 비례적으로 수익률이 증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이제 점점 수익률이 하락하게 되고 그럼 이제 5단계로 넘어가요. 네. 이 손실을 극복을 하기 위해서 네. 더 큰 빚을 지거나 이제 더 큰 무리수를 두게 되는 거죠. 그럼 이때는 이제 막 더 큰 신용을 끌어오기도 하고 또 이 수익률을 따라잡기 위해서 좀 위험한 종목들에 올라타기도 하고 막 무리수를 두게 되는 거죠. 또 코인 뭐 선물 투자 이런 쪽으로까지 손을 뻗게 되면서 진짜 위험한 상황으로 이르게 되는 건데 이런 이제 1년의 단계 중에서 내가 지금 어느 단계에 속해 있냐 그거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딱 드렸는데 그 대부분의 투자자분들 중에서 이 단기 투자 하시는 분들이 그거 제 얘기예요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이거는 다 그냥 국룰인 것 같아요. 제가 국룰, 보기에 진짜 네. 국룰이에요. 모든 사람이 처음 초심자 행운이라고도 하잖아요. 다 투자에 성공을 하고 네. 올인해서 이제 약간 망하는 그러니까. 그래서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런 테크트리를 안 탔어요. 왜냐면 작은 성공이 저한테 잘 안 왔어요. 정말 이 작은 성공이 네. 오려고 막 1년 기다려야 되고 2년 기다려야 되고 네. 그렇게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인내하다가 성공이 오면은 그게 이렇게 막 대박처럼 느껴지지 않고 그냥 약간 예금 적금한 것 같이 맞아요. 느껴져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더 탄탄해지는 것 같아요. 이 수익률은 높지만 결국 내가 천천히 왔지만 수익률은 높지만 그래도 이게 되게 탄탄하게 읽어지는 느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저는 이 초심자의 행운이 없었기 때문에 항상 좀 불만이기는 했죠. 네. 왜냐면 남들은 이렇게 대박 터뜨리는데 맞아, 맞아. 나한테는 그게 없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좀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